다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옆에 분과 조금 더 가까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사가 시작되오니 가지고 계신 휴대폰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시 기도 알람 해놓으실 분들 알람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유 경배 때에는 구유 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옛 예언자의 예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 밤은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주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정착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묶인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 탄생하시는 구세주를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거룩한 예식을 시작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성당 입구를 향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던 예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앞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탄생하시는 구세주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보다 뜻있고 보다 성스러운 성탄이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여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당신의 자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간구히 보존하여 오늘 탄생하시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천상 영광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가 99번을 부르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기도합시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당신의 아드님을 모신 이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어 이 구유를 경배하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저희 마음과 가정도 축복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신부님, 복사, 성가대가 먼저 경배한다. 아들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깊은 절로 경배하여 주십시오. 구유의 물은 경배 후 옆에 마련된 예물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드리는 동안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아모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젊음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젊음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구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친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그날도 피 속에서 둥근 군복고 모조리에 하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크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후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후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후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비웠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곳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을 기념하며 이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을 걷다 보면 연말 연시와 성탄의 분위기를 조금은 더 느끼게 됩니다. 한적한 가로수길에도 높고 조명이 걸려있고 또 고대로 골목을 걸어도 상점마다 성탄의 분위기를 품은 장식들이 가득한데 그래도 가장 크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나는 곳은 백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백화점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성탄 장식을 꾸미곤 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더욱 빛나는 장식으로 서로가 그 존재감을 뽐내게 되는데 그 화려함을 바라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성대하고 화려한 어딘가가 아니라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크고 화려하고 또 알려지길 원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칙령으로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도록 움직여야 하는 모든 이들이 본향을 찾아가도록 명했다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상 권력의 힘을 자랑하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반대로 예수님의 등장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으며 애처롭기까지 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작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구원의 힘과 표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표징이라 하기엔 의문스럽고 권능과 영광을 말하기엔 부족하기만 한 그런 사소한 모습들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의 시선을 준비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늘 가까이 있고 익숙하기에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늘 함께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고자 다가오시지만 마치 화려한 조명과 장식에 우리의 눈이 가고 마음을 쉬 빼앗기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멀리서 찾으며 등을 돌린 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은 작고 사소하고 나약한 것들 안에서 그 힘과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는 주님의 신비를 알려주기에 우리들 또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 작은 안에 동참하여 기쁨을 나누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이 밤에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따스함을 간직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놀라운 이 밤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성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를 비추시어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이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도록 이끌어 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며 시대 정신을 읽고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이나 분쟁으로 삶의 자리를 떠나온 이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시고 사회와 이웃의 환대 속에 생활하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행복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주소서. 5번 성당은 105번입니다. 아멘.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를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영성 제조 Thank you.
전략을 통해서 이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외주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성소공부를 통해서 좀 더 신앙의 깊이를 많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받아가시면 되겠고 분당신사 중에서 치약을 준비해가지고 성탄절 작은 선물이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나누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외국에서 하는 풍습이긴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MC를 저희 분당에서 마련했습니다. 날씨도 축구를 할 때 조금 따뜻한 그런 게 들어가면 좀 몸도 훈훈해지고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많이 준비는 안 했지만 스톨렌도 같이 준비해서 막대기로 성탄절 기쁨을 서로가 작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함께 마주하면서 성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장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전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확인성과는 48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가 끝났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 저
제일 힘들지 마. 야, 한 20분 동안 잠자서 족구 들고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싫어. 아, 나 약간 종이라도 칠 줄 알았어. 그래서 시종 안 할라 했는데 종을 안 치더라. 아, 자꾸 나 힘들어. 네가 있으면 간장을 치는데 어떡해. 존나 모르겠어. 아, 내가 맞으려. 아, 나 여친 난 그렇게 안 되는 거 이제. 나 죽을까 진짜. 아, 나 저기 들어가기 싫어. 이거 던져.
이후에 불 켜면 안 돼? 켜. 사진 찍자. 내 아들아.
말씀드리겠습니다.